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해서 뭐 지금 오토바이 타고 어떻게 온다 그래. 안 돼, 안 돼. 거리도 멀고 위험하다고 하네. 새벽이 위험해요. 지금 그냥 12월 400원을 캅브 한번 뜯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요거 공연비 조절 나사를 지금 다 틀어버려가지고 요거 좀 맞춰두고 뭐 적당히 하다가 할 거예요. 똑바로 찍는 거 맞나? 찍었는데 각도 막 틀어져 있고 이런 거 걸렸는데. 주소요. 비산 6동인데 너무 멀어서 오지 마요 진짜. 리모델링? 아, 리모델링이 말처럼 쉽지도 않습니다. 여기 계약 기간도 그렇게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돈도 없어요 저. 아, 비산 6동. 아니 근데 진짜 오지 마요. 나 오기 전에, 그러니까 메리님 오시기 전에 나 적당히 그냥 조금 깔짝거리다가 찌르다가 소주 한잔 먹고 잘락합니다. 또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볼래요? 따라라라따 작살났네 여기만 진짜. 응? 이렇게 몸판이 쫙 응? 전장하고 막 여여여 먹고 그냥 막 그죠? 근데 이렇게 실외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감사히 쓰고 있는 중입니다. 형편에 맞췄어야지. 일을 해야 돼. 열악하다 그죠? 열악합니다. 뭐 이거 또 왜 또 이게 꼽혔냐?
그렇죠. 어? 잠깐만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도리님. 아니 지금 내 카톡 확인을 뭐 하는데? 잠깐만요. 어디 비상등 또냐? 어? 무슨? 우리 비상6동이요? 대구 비상6동인데? 대구 비상6동, 대구 비상6동. 오지 마요, 진짜. 왔다가 뭐, 지어줄 수도 없는데, 나는. 서부 비상 6동이 대구 서부 비상 이 시간이 지금 12시 다 됐는데 지금 와서 일어날 거야. 진짜 진짜 비추 볼 것도 없는데 으쌰 안녕하세요, 서장님 반갑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참신하기는 그 사장님도 하는 거 뭐. 그 사투리 목회 안 주셨어요 사장님? 현근님 빠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대구요? 대구는 어디 뭐 오실 데 없을 긴데 현근님도 예 반갑습니다. 여기를 보자. 요 세어볼까? 여기 그래 아이가 여기
길도 되게 붙인다. 이빨 쫓아갖고 눈밖에 없어서 이리다 붙지. 하고 4분의 1 바꾸고 2 바꾸고 4분의 1 이거 좀 무슨 나중인 것 같은데. 자, 좀 아주 식어라 빨리. 두 받고 하고 다 다시 해야겠네. 나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무슨 허 내가 호러라고요? 정비인의 얼굴. 아 그렇죠. 얘가 지금 보면은 조명까지 세워놓고 그래서 더 호러는 잘 보이는데. 어. 지금 조용하죠? 엄청 조용합니다. 바로 옆에 민가 집이 꽂혀가지고 속닥속닥 거리면서요. 속닥속닥. 지금 시동을 못 거니까 내일 와서 시동 걸 수 있는 상태로 세팅만 해놓고 갔다. 중간발 이런 것들은 꽂기가 수월하긴 한데. 왜지? 와, 째졌네. 아이씨. 꺼지겠네.
혼다 안 좋으니까 혼다 사지 마세요. 혼다 억수로 안 좋다 이거도 봐요. 아 진짜 정비선 개판 같다. 혼자 사면 혼나. 아, 압축비가 아니고 버큐미요, 버큐. 그러니까 캐브 싱크로, 버터플라이 밸브 싱크로 보려고 지금 방법을 몰라가지고 잘 저걸 했단 말이에요. 어, 책임제님, 아, 씨, 혼다. 뭐, 내구성 엔진, 이런 걸로 유명했었죠? 근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도. 다른 브랜드도 욕먹을 만큼 내구성이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닌데, 혼다가 왜 내구성 가면 혼다가 돼버리는지. CT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좀 굳어진 것 같습니다. CT 커버류들. 이런 거. 그러니까 혼다 사면 혼나니까 혼다 사지 마세요. 이게 야 또 엄한 데 찍고 있네. 나 지금 호수 열심히 꽂고 있는데 야 이거 봐봐. 그래. 금방 켰어요. 얼마 안 켰나? 안 됐습니다. 켠 지. 한 20분이요? 그렇죠. 사고는 스즈키입니다. 네. 전자장비 추가해가지고 약간 옛날 나온 지 오래된 플랫폼을 호쇼만 추가해가지고 하는 거죠. 아니면 캐브 싱크 만들고 있어요. 동조, 캐브 동조 하려고 그냥 이거 지금 버큐 게이지, 지금 진공 게이지에 버큐 라인에 꽂고 있는데 호수 꽂는 것도 이게 질을 맞아요. 좀 오도바이가 가슬이 또 꼬불러 가고 이러면 됐다.